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 동굴을 지나면 명성산 자락의 삼부 연폭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삼부연 폭포는 명성산 중턱의 화강암 지대에 위치하며 약 20m 규모의 3단 폭포로 화강암이 오랜 기간 까겨져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초기의 성리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사면 김창욱 박사가 폭포의 물줄기가 3번 꺾여지고 부하부가 가마솥처럼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보고 가마부을 써서 삼부연폭포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겸재정선님도 이 폭포를 화폭에 담을 만큼 절경입니다. 처음에는 1번으로 물줄기가 흐르다가 지금은 2번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24년의 흰 도화지가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멋지게 그려나가기를 바라면서 새해에 관한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새해는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책의 한 장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멜로디 뷰티.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리킬. 시청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